하던 가족이에요. 네. 그렇게 삼형제를 다 만났잖아요. 어쨌든 간에. 근데 이게 이산의 아픔을 안 겪어본 사람이 감정 못 느껴요. 그렇죠. 항상 이렇게 우리 이산 가족들은 마음속에 항상 이제 그 두고 온 저는 이제 두 동생이 있으니까 이 마음속에 항상 명자 길자가 자리 잡고 있거든요. 네. 저는 50년 전에 만났거든요. 그러니까 헤어진 지 50년 만에. 50년 만에. 그러니까 20년 내가 전에 13살에 만나시는 헤어져가지고 50년 만에 길자가 6살, 명자가 9살 때 길자만 개인적으로 국가에서 이제 그 주선하는 게 아니라 한결의 상봉회에서 예. 그 김학준 씨가 찾아줘가지고 창춘에서 호텔에서 2박 3일을 같이 있었는데. 그러니까 본격적인 남북 상봉이 되기 예. 전에. 그때는 이제 뭐 M본부에서 이제 돈을 지불하고 네. 방송을 이제 허가를 맡아가지고 했는데 네. 그때는 노사연 엄마 언니 살아있고 오빠도 살아있고 나 우리 한상진 엄마 넷이 갔는데 그냥 호텔 방에 딱 들어오는데 얼굴이 그냥 여섯 살 때 그 모습이에요. 대동생. 그 모습이고 우리보다 더 늙었어요. 그때 당시에 저렇게 이제 저기 안경 쓰고 있는 애가 길자 헤어지네. 네. 왼쪽이 첫째. 오빠가 빠졌다 둘째, 내가 셋째, 그다음에 넷째 남자 동생 제가 여섯 번째거든요. 와, 아니 네. 이목구비가 다 한결같으세요. 만나면은 딴 거 없고 걔는 막 오열을 하고 울어요. 자기 버리고 갔다고. 근데 버리고 간 게 아니거든요. 그때 당시에 뭐 이산 가족이 다 알지만 일주일만 대동강을 건너라 중공군이 네, 쳐들어오니까 그게 일주일이 지금 68년이 된 거거든요. 세상에. 그러니까는 다른 거 하나 안 하고 그냥 이 보니까. 이 우리하고는 틀려서 이제 어렸을 때 그 겨울에 북한에는 막 20도가 넘으니까 네. 발톱도 다 빠지고 머리도 다 빠지고 이빨도 다 빠지고 그냥 그렇게 그래요. 그렇지만 살아서 만날 수 있다는 게 얼마나 고마워요. 그래서 그냥 걔도 그래요. 다른 거 아무것도 없고 언니하고 오빠한테 건강만 해라. 그래야 이제 우리가 만날 수가 있다. 근데 그 건강이 벌써 언니 돌아가셨죠? 오빠 돌아가셨죠? 아유. 그러니까 걔네들도 지금 78세, 75세니까 살아있는지 또 여부도 몰라요. 아, 그 이후로 20년 동안 또 소식을 예, 못 들으셨고. 그 이후로 몰라요. 왜냐하면 제가 10년 전에 남부원 오빠하고 평양을 갔을 때 예. 누나를 만나고 저는 그냥 가라고 그래서 그냥 왔거든요. 그러니까는 이게 나는 그렇게 생각해요. 지금 그 김종훈 그 위원장이라는 사람이 그래도 유학을 했던 사람이고 나이는 젊지만 마음문만 열어주면 통일은 고사하고 왕래는 할 수 있다라고 저는 믿고 있거든요. 네네. 항상 기도를 하나님께 그 김종훈 위원장의 마음을 열어서 빨리 왕래만 할 수 있게. 그럼 우리가 아니라도. 다 서로 논아 먹고 같이 먹고 살잖아요. 그게 내가 볼 때 이 선생님은 축복받은 사람이야. 삼형제가 다 만났잖아요. 그러니까 이 이산의 아픔을 겪어보지 않은 사람은 이 아픔 몰라. 근데